예, 단추에 부함의 다이아토닉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앞에서 강의했던 그 다이아토닉코드를 예, 미리 써놨고요. 그리고 1도, 4도, 5도는 주화음이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여섯 개의 그 부화음의 다이아토닉코드가 생겼습니다. 장조에서와 다르게 그 여섯 가지 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부화음도 역시 그 장주에서처럼 그각 주화음에 대리코드로 사용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그이 부화음들이 그 어떤 그 주화음에 대리코드로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2도 마이너스 7 플러스 5. 예. 마이너스 7 플랫 5 코드는 그 단삼도 위에 예, 마이너스 6 코드랑 그 코드 구성음이 같다고 그 예전에 43강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거든요. 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선지에서 예, 일단 A 마이너 키로 예, 이렇게 되겠죠. 코드 구성은 C. 이렇게 되겠고. 역시, 그 A마이너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되겠고, 코드 구성은, 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 같은 코드 구성을 갖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도는, 그, 서브 도미넌트에, 예, 대립코드로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도 이 3도 같은 경우는 그 공통적인 코드 구성을 갖고 있는 그 주화음이 예, 없는데요. 그 없더라도 그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는 코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그래서 찾다 보면은 1도 마이너스 7 코드가 그늠을 생략하고 그 위쪽에 그 3개의 음이 3도의 코드 구성과 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3도면은 그냥 C키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A-7 여기서 예, 생략을 하면은 예, 같은 코드 구성을 가지고 있죠. 이 3도 같은 경우는 그 평행 장조에서 그 토닉과 코드 구성이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조로 진행이 되다가 그 평행 장조로 조바꿈 한다고 그 오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3도는 그 토닉의 대리코드로 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 6도. 예, 6도 같은 경우는 그두 가지 주화음의 대리코드로 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예, 6 코드로 이용됐을 때 코드로 이용됐을 때는 예, 4도 마이너스 7이랑 그 코드 구성음이 같고요. 그리고 예, 메이저 7으로 사용됐을 때는 그 1도에 그 메이저 7의 위쪽에 그 근음을 제외하고 위쪽에 세 개의 음이 그 1도와 코드 구성음이 같습니다.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4도 마이너스 7과 코드 구성이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예, 같은 코드 구성음이 같은 코드 구성음을 이루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메이저 세븐으로 사용됐을 때 코드 구성이 이렇게 되겠고, 자, 여기서 그 리듬을 생략했을 때 예, 위에 세 개가 예, 1도와 예, 같은 코드 구성을 이루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6도 마이너 7 플랫 5가 되겠죠. 예, 6도 마이너 7 플랫 5 같은 경우에는 그 유일하게 그 선율적 단음계에서 나온 그런 코드잖아요. 아무튼 얘는 그 1도 마이너 6와 코드 구성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닉 코드에 그 대립 코드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확인을 해보자면은 F샵 마이너스 7 플랫 5가 되겠죠. F샵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 1도 마이너스 6의 코드 구성은 파이 샵 이렇게 되겠죠. 같은 코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7도 7인데요. 얘 같은 경우도 그 주화음에서 공통적인 화음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구성음을 G7이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그 리듬을 생략하더라도 생략하면은 얘가 그 1도 마이너 플랫 5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예, 나인 하나를 더 추가해주면은 그이 코드가 예, 마이너스 7 플랫 5 코드가 예, 만들어지게 되죠. 예, 2도 마이너스 7 플랫 5는 뭐 처음 했던 예, 마이너스 6와 코드 구성은 같죠. 단삼도 위에. 그래서 예, 서브 도미넌트의 대립 코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예, 디미니시 7. 아,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기능적으로는 그 도미넌트 7의 대립 코드거든요. 근데 그 도미넌트 7 코드 같은 경우에는 예, 대립 코드로 사용되지가 않는다고 68강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샵 디미니시 7이 되겠고, 코드 구성음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그 E7, 도미넌트 7에 도미넌트 7에서 베이스를 생략을 하고, 그리고 플랫 9을 추가시키면 같은 코드 구성을 이루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만은 역시 비실용적인 화음이라는 거. 이렇게 그 주화음의 다이아토닉 코드가 어떤 주화음의 대립 코드로 사용되는지 알아봤고요.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토닉 코드
1도 마이너, 1도 마이너 7, 메이저 7, 그 다음에 1도 마이너 6, 1도 마이너 7이 있었죠. 그리고 서브 도미넌트, 서브 도미넌트에는 4도 마이너랑 4도 마이너 7이랑 4도 마이너 6랑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도미넌트가 있었죠. 이것들이 주화음이었고, 부함의 대리코드를 알아보자면은 3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6도 메이저 7이 있었고, 그 다음에 6도 마이너 7 플랫 5가 대리코드를 이용했었죠. 그 다음에 2도 마이너 7 플랫 5, 6도, 7도 7이 서브 도미넌트의 대립코드로 이용됐었고요. 그리고 도미넌트 7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했던 디미니시 7이었으나 사용되지 않는 비실용적인 화음이었다는 것. 이렇게 부함의 다이어토닉 코드를 정리해봤습니다.